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왕관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트로 이렇게 하트를 접어서 또 다른 왕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색종이 15cm로다가 했습니다. 15cm 색종이. 요거 색종이 6개가 들어가죠? 6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건 사이즈에 맞게 아이들은 조금 작게 한다면 5개로다가 해도 되고요.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도 되고요. 요거는 어른 사이즈에 맞게 한 겁니다. 자, 하트를 접어 보겠는데요. 먼저 네모 두 번을 하고, 네모 두 번, 문접기, 자, 문접기를 하고 뒤로 돌려서 한 장만 올려줍니다. 자, 이쪽도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또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뒤로 돌려서 여기 반을 접어주죠. 이렇게 반 접어주기. 여기 이제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거 펴서. 여기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주고, 요 끝이 너무 뾰족하니까 여기를 한 번씩 접어주죠. 둥글게. 자, 요런 거 6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3개 만들었고요. 4개, 5개, 6개. 6개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자, 목공 풀로 요 부분에 풀칠을 해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또 요 부분 풀칠을 해서 자, 6개를 지금 다 해줄 텐데요. 여기 X자가 될수 있게. 자, 이렇게 다 붙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도록 하죠. 뒷면을 지금 이제 다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풀칠을 해서
자,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여섯 개를 지금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벌어진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죠. 자,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다가 장식을 하나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장식을 이렇게 붙여주죠. 요거는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장식을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아이들이 만약에 할 거라면은 10cm로 접어도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른들이, 어른에 맞게 지금 이제 15cm로다가 해가지고 6개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달아서 이제 모양을 잘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하트로다가 왕관 또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